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783번째 강의로 성공의 완성 3단계, 발언과 염과 선언하기라는 제목으로 문명의 강의, 주요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잠으로 나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 즉 말하자면 높은 어떤 목표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런 정도 수준에 우리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위한 뭐 다양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책에도 있고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 행동에 대해서 노력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라, 정말해서 몸을 열심히 움직여라 이런 주문입니다. 정말 말하자면 분주한 활동의 결과로서 그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그 성공적인 삶이라든지 성공한 인생 이러한 것들의 이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이 이루기 어려운 그러한 수준의 큰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순수하게 행동하거나 육체적 어떤 노력, 활동의 결과로서만 얻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로서 따지자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모두 다가 성공한다 이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고 분주하게 활동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나 성공을 이루는 것, 이거는 과연 그러면 인간 내면의 작용은 없이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어떤 요인은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무조건 다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적 활동이 있고, 이러한 이 육체적 활동이라는 것은 정신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육체적 활동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체 그 자체의 활동과 정신의 활동으로서 움직이지는 육체의 활동. 내가 손을 들어라 하면 손이 들리는 이 육체의 활동과 더불어서 내장에서 스스로가 움직이는 이러한 작용,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육체라는 것은 그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 둘다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정신에서 움직이고, 정신이라는 것은 또한 육체의 활동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으로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유무형의 존재가 공생하는 관계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서로가 공존하는 거다. 유형의 육체와 무형의 정신이 공존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육체는 두 가지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자발적인 육체의 작용, 지 혼자 살아서 움직이는 내장의 작용 같은 거, 내장이 움직이고 위장이 움직이고 간이 움직이고 해독 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소화 기능이 작용하고, 이건 내가 야 열심히 움직여라, 위장 빨리빨리 움직여라 뭐 이렇게 지시 안 하더라도, 사고 작용으로서 지시를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째 오른손 들어 이러면 오른손 들고, 왼손 들어 이러면 왼손 들고, 이렇게 움직여줄 수, 내 의지로 손을 움직이는 것. 이 육체의 작용. 이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두 가지 형태에 다 내면에 의한 작용이든, 내가 이성에 의한 행동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의 작용, 정말 자율신경계통의 작용, 그러니까 위장이 지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고 심장이 지 혼자서 뛰는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의 작용은 우리가 넋이라는 백이 작용한다, 이 백의 주관이다, 이 점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백의 작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 역시도 정신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몸을 움직이는 인식의 의식의 작용, 이건 지금 이승인데 우리가 이거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고작용,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성적 작용과 감성적 작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혼입니다. 혼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 알아서 제 혼자서 몸이 움직이지는 것은 우리가 백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고, 혼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혼백이 그러면은 혼이 생각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이 혼백을 결합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결합시키는 존재는 뭐냐면은 생명의 순환체인 영의 존재입니다. 영이 있음으로써 혼백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몸 속에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백에 의해서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백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한 사람의 정신이 이루어진다, 구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중심의 인간은 혼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혼이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과 영은 뒤에 숨어버립니다. 앞에 셋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둘은 뒤에 숨고 혼만 앞으로 나가는, 이성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나 운명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셋이 합해집니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영혼백이라는 세 요소가, 정신의 세 요소가 다시 한 번 더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이 삼 요소가 뭉쳐진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다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정신의 세 요소가 영혼백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발원이다.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발원입니다. 이래 되면은 목표가 설정이 완료된 상태가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 목표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따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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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완벽한 하나의 목표로서 완성시켜 나가는 동안에 꾸준히 그 생각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이라는 건 생각한다, 생각을 가져놓고 깊이 골똘하게 생각한다, 이거 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염의 단계를 써 다음째는 행동과 실행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몸을 이제 움직여서 행동과 실행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전환시킬 때에 우리는 선언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므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말로 이야기하는 단계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몸이 작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3단계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성공의 성취의 어떤 그런 첫 시작은 발언이다. 목표의 설정의 수립이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되는 목표에 대해서 꾸준히 집착함으로써 생각이 따듬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다 정리되는 것, 그 상대를 끌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오래 지속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익히는 겁니다.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째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언이 따라야 된다. 활동하기 입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서 지시가 입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알려주고 입으로 신호를 해야만이 행동으로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을 우리가 손에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올바른 어떤 진행은
이제 3단계로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겁니다. 생각은 목표를 수립하고 생각을 오래 하면서 그 목표를 따듬고 입으로서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비로소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활동만 한다 잘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단계가 발음과 염의 단계에서 선언의 단계로 전환해야만이 성공에 올바르게 안착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성공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이 먼저 구축돼야 되고 그 구축된 것이 오래 따듬겨야 되고 따듬긴 것이 그야말로 입에서 실행 모드로 바로 전환하자 하는 지시가 떨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움켜쥘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